코의 뒤에 공간을 조금 둔다. 첫 번째. 왜냐하면 이 습기가 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공간을 붙이는, 너무 타이트하게 붙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경첩. 이런 것들. 이게 헐거워지는지를 잘 보고 계속 좀 조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아니 이게 수평이 잘 안 맞아져요.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받치는 거죠. 보면 여기도 다 받쳐져 있어요. 받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수평이 맞나 안 맞나 이건 가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문 열다 보면 삐그럭삐그럭거리잖아요. 이게 흔들린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점검해 준다. 보면 뭐 제가 오래됐어요. 보니까 좀 오래됐네. 네, 오래된 거예요.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네. 좀 오래됐는데 뭐 이제. 네. 저희 집은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 계단이 있어요. 계단 중에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여기 비밀스러운 곳인가 봐요? 비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네, 여기 보면요. 이쪽 벽면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음악가들. 조금 무시무시하게 나왔지만 플라스도 도밍고의 삼성가 데릴라 분장한 모습이고 다 사인들이 다 있어요. 그 세계 3대 테너 누군지 아시죠? 플라시도 도밍고. 네. 파바로티. 파바로티 또 호세 카레라스. 호세 카레라.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이분들이 다 근데요. 연주를 같이 하면서 직접 사인을 해서 저한테 이게 직접 다 한 거예요? 네. 선물로 다 주신 것들이에요. 빠지네. 네. 빠져. 이따 갈 때 우리 하나씩 가요. 지금 정말 귀한 겁니다. 네, 네. 야, 빠져. 그리고 제가 배웠던 선생님, 항상 제일 위에 저희 선생님이. 아, 스승님도 계세요? 네, 저희 선생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도 뭐가 있어요? 네네. 아, 이제. 반대쪽 벽면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네. 또 우리가 연주활동 하면서. 네, 저희 꼬마 때, 아이들 꼬마 때 사진도 있고. 제 아내 노래하는 장면도 있고 저도 이제 과거에 성악가 활동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진들. 2층으로 계속 올라가실까요? 우리 집도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가족과 서희태 지휘자의 역사가 담긴 계단. 이곳엔 아직 더 보여줄 게 남았습니다. 들어오시죠. 무슨 꽃밭이요? 꽃밭. 꽃이 있어요. 왜? 아니 여기서부터 풀밭이네. 아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름 힐링하우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네. 네. 다 꽃이 있고. 네. 꽃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강아지가 닥스훈트인데 자꾸 꽃을 뜯어먹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너무 여름 더웠고 막 이래가지고요. 강아지가 지나가는 길에는 지금 조금 없어요. 그러네. 네. 여기도 상당히 있는데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아, 이런 거 그냥 물만 주면 되고, 그죠? 네. 물만 주면 되고, 이것도 그냥 물만 주면 잘.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제가 항상 초를 좋아해서요. 중간중간에 초를 넣을 수 있는 화분을 하나씩 놓고요. 초를 그러네요. 네. 은은하게 나왔고. 네. 진짜 왜 마음이 너무 차분해진다. 그래요? 이야, 이게 사실은 힐링하우스지만 진짜 힐링은 이런 식물들이 있어야 돼요. 식물 맞아요. 식물. 이 식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도 합니다. 원예 테라피라 그래서 네. 식물을 키우면서 만지면서 물을 주면서 거기다 노래를 해가면서 이러면 치매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식물은 확실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잎을 닦아주면 그럼요. 훨씬 정말 잘 노래를 들려줘. 노래 힐링하우스의 가장 키포인트 녹색 테이블인데요. 녹색 테이블? 네. 색상이 이게 좀 바랬어. 색상이 바란 게 아니고 이렇게 앤틱하게 만든. 이야 이거 참 좋다 이거. 특히 그 원예 세라피 할 때 네. 좋은 것이 이제 꽃이 있는 것들을 자꾸 갖다 놓는 게 좋은데 철 따라 꽃 피는 것들이 네네. 있을수록 좋고요. 또 그 꽃들이 필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이 우리를 괴롭게 한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을 다 흡착하기 때문에 국화과 식물, 국화꽃 피는 거 있잖아요. 다행히 국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요. 네. 네. 우선 뭐 선인장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뭐 선인장들 많이 피키우고 전자파를 없애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꽃이 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저는 저희 집의 힐링하우스에 진짜 꽃은요. 전망이에요. 전망. 밖으로 전망 좋아요. 네. 네. 여기서 네. 저 괜히 이런 망원경으로 딴짓 쳐다보는 거 아니죠? 네, 정말 앞이 뻥 뚫려 있어서 너무나 네. 좋고. 아 근데요 힐링 인테리어 너무 좋은데 손님 불러놓고 지금 배고파요. 지금 배고파서 네. 배고프지 않아요, 박사님?
왜? 근데 배고파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식사를 같이 준비해야 돼요. 오늘 하실 손님한테 일이... 무슨 그런 걸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